네, 선데이 탐 시작합니다. 탐스라인, 와, 4주째 탐스라인. 탐스라인 좀 간단하고 되게 명료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와우. 그리고 너무 컬러풀하다. 색깔이 기분 좋게 하는 그런 페인팅이 있어요. 이게 뭔가 알루미늄 위에 페인팅이 된 이 색깔들이 샤랑샤랑하면서 되게 예쁘게 파스텔 톤으로 되게 잘 빠졌거든요. 이런 거 되게 또 기분을 좋게 하죠. 네. 얘도 퍼즈인데 S 퍼즈네요. 오, 친절하게 설명. 빈티지 실리콘 퍼즈. 네. 아, 퍼즈랑 볼륨값 이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고요. 배터리 안 들어가고요. 이것도 좀 더 퍼즈가 강할 것 같긴 한데. 네, 이건 140g. 네. 다 이 정도의 크기는 다 140g입니다. 네. 진짜 손바닥보다 작은. 네. 그러면 사운드 들어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썬데이 기타의 송지아입니다. 네, 리뷰도우미 김병호입니다. 네. 네. 오, 우리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 게르마늄 퍼즈 했었죠. 네. 자, 이번에 실리콘 퍼즈 찾았습니다. 이거 뭐 이름이 실리콘이고 게르마늄이라서 뭐가 좀 멋진 게 있는 게 아니고요.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네. 60년대부터 있었는데 퍼즈 페이스. 예, 그런 것들도 다 게르마늄 실리콘 나눠져 있었고 해서 네. 실리콘 퍼즈가 조금 더 뭐랄까? 지랄 맞습니다. 아, 좀 더 드라이, 좀 더 디스토션하고. 예, 좀 더 이렇게 역가도 높고 좀 네. 좀 퍼즈 넣은 것 같아요. 이렇게 확 막 이래요. 그래서 그쵸. 예, 그걸 그리고 진짜 퍼즈 페이스 그 명기죠. 네, 그렇죠. 동그라네 명기인데 외계인. 네. 그거 사시고 후회 안 하신 분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전에 퍼즈 페이스 할 때 네. 대체 뭔데 이렇게 가볍냐? 그리고 안에 열었었어. 근데 유닛 요만 진짜 이만한 거 안에 요만한 거 들어있어요. 나머지는 다 공간이었어요. 예, 그냥 피크만한 거 들어있어요. 진짜. 와 진짜 예. 깜짝 놀랐어요. 예.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게 껍데기 값이야. 맞아. 디자인 값 뭐 이런 거 진짜. 너무 예, 후회 안 하신 분이 많을 후회 안 하신 분이 없을 거야 아마. 후회를 안 할 수밖에 없는 게 좀 그 자기 맘대로 그 소리가 안 나잖아요. 그쵸. 퍼즈는 튕기죠, 막 예, 이렇게 뾱뾱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맞아. 디튠처럼. 네,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맞아. 예, 그랬고, 야, 그게 아 나는 이 퍼즈를 잘 못 쓰나 보다. 아, 그게 아니라 원래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렇게 탐스라인 같은 데서 나온 이 S 퍼즈 같은 거는 그런 좀 그 말도 안 되는 그 아날로그 감성을 조금 좀 어떻게 절제시킨 것 같아요. 좀 쓸만하게 만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뭔가 튀는 음이나 예. 음이 이제 벗어나는 그런 것들 좀 잡은 느낌이 약간 예, 있고요. 약간. 예, 그래서 좀 더 뭐 편하게 쓸 수 있는 퍼즈의 스타일로 바뀐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자, 그럼 사운드 들어볼게요. 지금 팬더에 연결되어 있고요. 퍼즈. 퍼즈 역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누르기 때문에 예, 벗어나요. 더 벗어나요. 그렇죠. 네. 퍼즈는 그 질감에 따라서 좀 이렇게 적정선에서 놓고 하시는 네. 게 좀 컨트롤이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게 지금 안에 작은 스위치, 작은 노브가 중간에 센터가 걸려요. 탁탁 걸리는군요. 걸리고 그리고 사실 볼륨 값이 역할이 작아요. 여기가 뭐 그렇게 세지 않아요. 이거 아니라 그냥 작아서 꽤 많이 올리셔야 네 12시 이상으로 올리셔야 이제 퍼즈 사운드가 좀 이렇게 좀 개방감 넘치는 사운드가 약간 들려요. 네, 네. 이제 마샬로 갈게요.
많이 우와. 벗어나고 좋네요. 안에 와. 네. 그러니까 일로 가면 와 이게 눌린다는 거예요. 저는 이쪽 네. 좀 9시 10시 방향이 가장 그래도 좀 개방감 있죠. 네, 좀 네네. 시원하게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일로 하면 너무 눌려가지고 막 안 들려요. 못 찾아 막. 네. 근데 이게 퍼스트 사운드가 진짜 중요한 게 공간감에 내가 지금 어떤 공간에서 연주하냐에 따라서도 들리는 게 다르더라고요. 지금 저희는 스튜디오고 이런 작은 공간 룸에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스타디움 뭐 이런 진짜 큰 데서 퍼즈 웅 울리면 되게 너무 멋있죠. 되게 그 심장을 막 쿵쿵 치는 듯한 소리가 막 나고. 그 영국 밴드 중에 안틱 몽키스라고 있어요. 안틱 몽키스라는 좀 그런 퍼즈를 되게 잘 사용하는 애들인데 노래도 되게 좋고 하는 걸 봤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원래 물론 리프도 잘 만들고 하지만 퍼즈 사운드가 좀 매력이 있죠. 네, 깁슨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바꿔볼게요. 네. 이게 좀 또 다를 것 같아. 더 못 찾을 것 같은데요. 우선 팬더 가볼게요. 네. 아니야, 좋아. 좋아요, 좋아요. 펌보커랑 아, 그러니까 퍼즈를 이렇게 펌보커처럼 사용하고 싶으려면은 퍼즈 앞단에다가 컴프레셔를 거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면 안정적으로 공급이 되기 때문에 좀 이렇게 험버커스러운 사운드가 나게 할 수 있는 좀 이렇게 일정하게 그런데 지금 잘 어울리네요. 이거 자, 우리 마샬로 바꿔볼까요? 예. 아하, 이런 느낌이구나. 어허. 그러니까 그 퍼즈가 게르마늄이건 실리콘이건 이렇게 디스토션이나 오버드라이브 같이 이렇게 딱 안정된 회로가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좀 이렇게 세요, 좀 애들이. 아하, 이런 사운드. 이제 퍼스트 사운드 근데 쉽게 난 퍼스트 사운드로 뭔가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고민 그렇게 많이 안 하고 쉽게 가져갈 수 있는 거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비싼 퍼스페이스 구매하시지 말고 탐스라인 모델 퍼즈 게르만님도 있고 실콘도 있으니까 입맛에 맞는 퍼즈 구매하셔서 사용을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뭐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얘도 6만 5천 원이거든요. 네. 두 개 사면 13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생각보다 그렇게 안 비싸다. 네네. 자, 그러면 한지평 주시죠. S 퍼즈의 S는 쉽다입니다. 아, 쉽다 퍼즈. 네, 쉬운 퍼즈. 미워도 미워할 수 없는 퍼즈. 네.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거 누가 개발했는지 참 사람들 머리 좋아. 퍼즈라는 거, 그 사운드 메이킹을. 기가 막혀요. 네. 자, 몇 대 몇? 자, 7.5. 네. 근데 그 예전에 했던 그 모델들 중에 퍼즈인데 되게 디스토션 감, 드라이브감 있는 퍼즈들도 좀 있긴 해요. 근데 얘는 퍼즈 사운드의 그 눌림에 굉장히 집중을 한 그런 사운드 메이킹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탐스라인 자체가 퍼즈 사운드에 집중을 했구나 생각이 듭니다. 그냥 나 이거 김병호 선생 퍼즈 좀 하나 어떻게 해서 내일 뭐 퍼즈 녹음 좀 합시다 이러면 난 뒤도 안 돌아보고 이거 사갈 것 같아요. 실리콘. 실리콘 사갈 네네, 맞아요. 아니면 이거 없다 그러면 게르마늄 주세요 그냥. 이 둘 중에 하나 사갈 것 같아요. 그냥 딱 들어도 누가 들어도 퍼즈구나. 너무 개성을 이렇게 자기 표현을 너무 잘하는 사운드라서. 네. 저희 다음 시간에 뭐가 올까요? 네, 다음 시간에 되게 뭔가 준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게임기 아닐까요? 게임기. 플스 5 뭐 이런 거. 다음 시간에 멋진 기어와 함께 또 돌아올 테니까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힘이 됩니다. 안녕.